그리고 사업점을 돕고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2차 발표 때까지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기사의 창업 의지와 전문성을 확보하였는지 사업화 가능성 어디서 돌아다니냐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사업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석파대 뒹굴고 다니구만. 네.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jbtp.yk.kr에서 신청 및 접속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고문에 포함된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사업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어떤 응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시게 됩니까? 이제 혜택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정이 되면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창업 활동 중 전문성 부재로 어려움을 해소해줄 전문가를 우리가 이제 매칭해서 컨설팅 그리고 기술을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개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협업해서 이런 뭐 작은 창업이든 혁신형 창업이든 창업과 관련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네. 예, 이제 양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어디로 먼저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예, 궁금하신 점은 전북 테크노파크 소프트융합팀 219의 2173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물어보시기 전에 뭐 준비하실 건 없으실까요? 먼저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저희들도